자, 지금 현재 LS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유해서 물량에 의해서 불안감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좋은 수익이 좋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도 수익 보기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과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힘내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가 저랑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일단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보유 예수 물량 나오는 날이잖아요. 사실 오늘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오늘 하락하는 건 뭐예요? 보유해서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한 이 심리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거래량 얼마입니까? 63,000이잖아요. 보유해서 물량 몇 개예요? 500만 주 나오죠. 지금 현재 이 정도밖에 거래량 나오지도 않았는데 5% 하락 보여줬어요. 즉 지금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유해서 물량을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거라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좀 믿고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 4월 달부터 이 시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횡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무조건 수익 얻을 수 있다. 제가 장담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5월 들어와서 급등 보여주면서 수익 많이 얻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갈 겁니다. 이번엔 더 좋은 상승 보여줄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이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좋은 수익 이번에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분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오늘도 대응전략집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호재들 너무나 많잖아요. AI 전력 대란으로 LS 머티리얼즈 수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호재가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7년간 미국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저장 시장의 기회 자체가 3배는 더 커질 거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탈황 장치 모듈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제가 해드렸어요. 좋은 호재가 세계적으로 겹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LS 그룹 자체가 수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LS 머티리얼즈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들 분명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날 며칠이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굉장히 좋은 상승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수급이 너무나 좋고 전망이 너무나 좋고 보유예수 물량 때문에 세력들이 가격 올려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유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주 풀립니다. 500만주 몇 개예요? 500만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장중에 이렇게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로 바로 다음날부터 급등 나와줬죠. 제가 이렇게 장중에도 그리고 장전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LS 머티리얼즈의 정보 그리고 진짜 전망들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문자를 세 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느 가격대에서 사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진짜 LS 머티리얼즈 관한 이 전망들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서 문자 세 통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받아야 해서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8시에서 9시 사이에 세 통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정말로 많아지시고 저한테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합하면 거의 1000분 되실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 저도 똑같이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제가 사용한 증권사 이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도 달성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순위 자체는 높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 높은 순위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래요.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세 통 보내드릴 거니까 이번에 꼭 보시고 내일부터라도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대응 전략도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도 PPT 파일로 정리를 해서 그냥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 2차전이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 주식도 하나 알아와서 매집주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이 차트 이 주식은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 설명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다양하게 터트려주는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매집을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점은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매집주가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 폭발시키는 전형적인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도 터트려주는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전력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 소식이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들리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종목명 빠르게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알려드릴 거고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게 편한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먼저 알려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파일, 이 대응 전략집 자체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려도 뭐 매수매도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입장에선 사실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대응 전략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4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꽤 기니까 정말로 나는 다 읽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집주도 제가 현재 두 개 공유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굉장히 현재 섹터에서 잘 나가는 주식이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